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은 큰 무대에 오르기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전남 지역 배우들과 음악연극을 만들어서 올가을 예술극장 무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디션 현장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습실에 모인 배우들이 안무가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합니다. 올가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를 음악극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들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연극인들과 협력해서 만드는 음악극 홀스 또메르는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주연과 코러스로 참여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배우 50여 명이 오디션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디션이나 작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광주나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서울에 안 올라가고 이제 여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 어느 말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각색한 홀스 또메르. 한때 촉망받는 경주마로 활약하다가 늙고 병든 홀스 또메르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냈습니다. 97년 국내에서 초연돼 꾸준히 인기를 누린 이 작품이 광주에서 공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쪽에 인재도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작품도 한번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나눠서 좋은 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시와 공연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